울산 등 호사인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등 호사인 울산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범 시민협의회 이하 행울협는 7일 호소문을 내고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을 촉구했다. 행울협은 호소문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2년째 타결되지 않아 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울산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중 노사가 잠정 합의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회사의 생존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임단협을 타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다시는 구조조정의 아픔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티 골뱅이 inner.co.kr 2018년 1월 7일 13. 22 송고